정부가 이달부터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확대했지만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값이 부담돼 운행을 중단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18톤 화물차 기사는 운행 중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지난해 말보다 4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 남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저녁에 대리라든지 짬짬이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멀리 갈수록 손해라 단거리 일감만 기다리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고생만 하지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멀리 가지를 못하고 여기 저 전부 차 다 사는 차들이 다 멀리 안 가고 가차에 움직이려다 보니까는. 전국 주유소의 경유값은 그제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는데 휘발유 가격을 2주째 앞지르고 있습니다. 기름 넣기가 무서울 정도라 지난달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한 달 전보다 5.8%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다는 겁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요인은 별로 없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떨어진 국제 경유값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이번 주 후반부터는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